명사 대체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45문장 중에서 3, 2, 1 중에 3 명사 관해서 명사를 대신해서 쓸수 있는 몇 가지냐. 대명사 제란드, 동명사, 투부정사, 대투절, 의문사절. 다섯 가지인데, 지금은, 이렇게, 투부정사가 명사 자리에 오는 경우, 이렇게, 챗지피티에 물어봤더니, 비투를 알려주네요. 비투. 자, 그래서 한국어하고 베트남어, 인도네시아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 비가 관건입니다. 비투는 뭐 그렇다 치고 어차피 투는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어는 이다, 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다. 비의 의미고 이다가 되고, 그 다음에 베트남어는 라라고 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어는 아살라? 처음 봤는데 아살라나인가? 아살라 요거 같은데. 지금 특성을 보니까 이게 명사를 대치하는 이 투부정사 포지셔님이 거의 모든 언어에 똑같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살짝 해봅니다. 모든 언어에. 영어, 뭐 불어, 뭐 등등등 어떤 언어. 왜 그러냐면 이게 수학적으로다가 A equal B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2 개념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투부정사가 예를 들어서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보어로도 쓰일 수 있고, 주어로도 쓰일 수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예문이, B2 예문이 하나 나왔는데, 요 B2 예문 기준으로는 그러네요. 자,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Is to. My hobby, my favorite hobby, reading novels. To read novels. The best way to learn a new language is to practice it regularly.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to have in the workplace is to communicate effectively. 직장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스킬 중 하나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다. My goal for this year is to save enough money to go on vacation. 올해 목표는 휴가 가는 충분한 돈을 모으는 것. The first step to becoming a good writer is to read widely. 좋은 작가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아주 넓게 읽는 것. The best thing to do when you're feeling stressed is to take a deep breath and relax. 네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할수 있는 최선은 바로 심호흡하고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One way to improve your physical health is to exercise regularly. 건강을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 My dream is to travel the world and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내꿈 equal 세계 여행하면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 The key to achieving success is to work hard and stay focused. 성공을 얻는 것 열쇠는 열심히 일하고 집중하는 것이다. One of my responsibilities as a student is to attend all my classes. 학생으로서의 책임감 중에 하나는 모든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The most effective way to learn a new skill is to practice it consistently. Is to equal.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꾸준히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다.
My plan for the future is to start my own business. 미래 나의 계획은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The best approach to solving a problem is to break it down into smaller steps.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것을 깨뜨리는 것이다.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것이다. A good way to stay organized is to make to-do list. 잘 조직된 좋은 방법은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사실 문장 구조가 사실은 요는 심플한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부와 술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A 골 B인데 A도 구고 B도 구고 이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쉬운 언어적 구조, 가장 쉬운 언어 구조라고 볼 수가 있네요.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member when giving a presentation is to speak clearly and confidently. 프리젠테이션 할때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확하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 A common way to greet someone in many cultures is shake hands. 많은 문화에서 누군가 인사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악수하는 것이다. The first step to achieving your goals is to set them clearly. 비슷한 표현이네요. 너의 success, 뭐 이것은 똑같은 건데 목표를 얻는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하게 그것들을 설정하는 거다. My passion is to help others and make a positive impact in the world. 나의 열정은 다른 사람을 돕고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The best strategy for studying is to review your notes regularly. 공부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너가 쓴 것을 규칙적으로 리뷰하는 것이다. The easiest way to improve your diet is to eat more fruits and vegetables. 너의 다이어트를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는 것이다. 한국어에는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는 B다 이런 구조니까 한국어는 자 대신 to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to가 것 이렇게 되는 거 읽는 것입니다. 이다 것 예를 들어서 B는 이다고 to는 연결어로 동사를 연결하는 to 부정사 개념에서 이 to가 갖는 것은 포지션이 것 이렇게 그러니까 A는 B, 그러니까 나의 취미 소설 읽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좋은 방법은 정기적 연습 이렇게. equal A equal B. 기술 중 하나 equal 의사소통. 올해의 목표 equal 돈 모아 휴가. 좋은 작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equal 넓은 범위로 독서. 스트레스를 느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편안하게. 신체 건강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 정기적으로 운동. 나의 꿈은 이퀄 세계 여행하고 다른 문화 경험. 이렇게 아주 심플한 구조로 표현이 됩니다. 리뷰하기가. 성공을 달성하는 핵심, 열심히 일하고 집중. 학생으로서의 책임 중 하나, 모든 수업 참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꾸준한 연습. 나의 미래 계획은 내 비즈니스 시작. 문제 해결 가장 좋은 방법, 작은 단계로 분해. 조직적으로 유지하는 좋은 방법, 할일 목록 만듦. 발표할 때 기억할 가장 중요한 것,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기. 많은 문화에서 다른 사람을 인사하는 일반적인 방법, 손 흔들기, 악수. 악수하다라는 표현을 안 썼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명확하게 설정. 나의 열정, 그거로 다른 사람을 도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공부하는 가장 좋은 전략, 정기적으로 복습. Review regularly. 습관을 개선하는 가장 쉬운 방법, 과일 채소를 더 많이 먹기. 자, 베트남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트남어도 지금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콜라당 넘어가거든요. 베트남어는 뭐가 있다? 요게 있습니다. 더 단순하네. 라. 뭔진 몰라도 라. 그러니까 라 B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A는 B다 이런 아주 심플한 수학 공식이 언어에 적용이 되네요. 솔직히 또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녹친 듀엣. 아, 깍또 냐띠 혹목 농류 모이 총쉔 루엔탑 모중융 기난 관종 냐 칸코 다이노 람백 이콜 라주 탭 휴과 묵튜 쿠아토의 총남나이 이콜 딘캠 듀티엔 데디 닝 묵다우 티엔 데도탄모 탁자 톳라 똑롱 액톡 낫 기반감 단칸당 라 도사오 바 주젠 단어를 모르니까 어렵네. 모종 융 깍대 가이첸 석호에 발리 라 탑테 덕 종쇠 옥모 교화도이 라디듀릭 대조 바 자이 년 깍낸 반화 깍나오 요건 알겠다. 목표는 세계를 여행하고 문화를 경험하는 것. 자코아데야 덕탄코 라 짬치 람백 바 탐총 모총룡 찬님 과도이 라 땀주 타카 카클롭 혹 과민 큐, 콰, 냐, 트, 혹, 모, 기, 낭, 모이. 큐, 콰, 냐, 트, 혹, 모, 기, 낭, 모이. 라, 충, 쉔, 루엔, 탑. 어렵네. 단어가 어렵네요. 단어만 조금 알아도 해석이 될 텐데. 단순 구조인데, 단어를 모르다 보니까 해석이 전혀 안 돼. 깨호학 교토의 조충 라이 라 베타우도 니 열린 과민 깍티엡 칸톳냐 데자 퀘트 모반데 라판 지아노 탄칵 봉룡 모깍톳 데주 투척라 람단 싹 미엔 칸람 뉴 관종 냐떼 뇨기 투얼 트임 라 노일 라랑바 추진 모 카카 총네 카오호이 총류된 반화 라바 따이 복 다오 틴데데똑목 튀에 쿠아반 라, 닷, 중, 모, 깍, 로, 롱. 랭. 담, 메, 쿠아, 또이. 지압, 또이, 뇨이. 깍, 바, 따오, 라. 안, 홍, 틱, 쿵, 총, 대, 지오, 나이. 요건 좀 알겠는데. 나의 그 목표는
지압도뇨의 사람들을 돕고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젠 록톱 냐떼 혹 라딘키 셈 라이지 주 교아벤. 각때 냐떼 까이티엔 제 도의 앙콰반 라앙뉴 짜이까이 바 라오 꽈홍. 이것도 알겠다. 건강한 것, 당신의 그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깍대 냐떼 까이티엔 제도의 앙콰반 라 앙요이 앙 머치 짜이까이 채소와 과일 짜이까이 과일과 라오콰홍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어는 어떨까요? 인도네시아어 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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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달라가 이다라는 의미. 아달라. 여기도 아달라. 여기도 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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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 인도네시아 똑같이 A 아달라 B A 아달라 B A equal B다. 아달라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네요. 오비사야, 나의 취미는 아달라 맹빠나볼 소설을 읽는 것이다. 깔라떼 페이크 우뚜쿠 바잘라 바하사 바루 바라자 아달라 벨라 세카라 데라토 살라사투 케탈라민 플란 펜팅 양 디푸투칸 디 템파카즈카라자 아달라 바쿠마스카시 세카라 에펙틱. 그렇네. 디주한 사야타오니 아달라 메메타 왕 아투크 리부란 랑캄 베타마 우뚝 맨자디 베눌리 얌바이크 아달라 멘베카 바양 그부쿠. 멘베카 바양 그부쿠. 멘베카가 아까 리드였으니까 읽는 것이다. 근데 뭐 하는 것이? 뭘 어떻게 읽는 것이다. 이런 반복? 반복? 그건 알지. 어쨌든 멘바카가 읽다. 깔라 데바이크 아게타카 메라사 댕강 아달라 베나파 달람달람 단 베산타이 살라사투 갈라운톡 메니카칸 게스카반 피식 아달라 댕강 베트롤 세크라테라. 몸을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거 같은데. 엠판사야 아달라 베파라지안 다케 살라 듀닌 단다 맹글라미 베바기 부다야 양 바베다 꾼찌 우뚝 메카피 게사쿠산 아달라 베카라자 켈라 단 포커스 집중하는 거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꾸시 우뚝 맨카피 계속 색한 뭐 성공하는 비결? 살라사투 타쿵 자야 사야 아달라 메카디리 세무 칼라사야 칼라양 에페틱 우뚝 벨라자 게테라 마라 바루 아달라 벵간 바르라티 세칼라 테라투 랭카나 사야우 뚝 마사 데판 아달라 메무라이 아빌리 사야 샌드리 베레카탄 테베이크 우뚝 매사 우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네요.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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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뚝.
마사 아달라 메메칸 카냐 메자디 라칸 라칸 켄셸 살라 사투 칼라 우뚝 테탑 테로 가리나 아달라 랭카 멤버 앱답터 투가 우뚝이 뭐뭐 하는 것 이런 의미일 가능성이 큰데 우뚝 여기도 우뚝이고 여기는 우뚝이 없고 우뚝 우뚝 여기도 우뚝이 있고 우뚝 있고 테펄탕 양 빨로 딩기 살라 메쿨로 프리젠타이 아달라 바비카라 댕간 젤라 댄단 바카라 디리 이건 뜻을 알겠네요. 프리젠테이션 때문에. 프리젠테이션을 잘 성공하는 방법은 명확하게, 확신에 차게 얘기하는 것이다. 깔라움은 언뚝 메냐파 디 반약 부다야 아달라 댕간 베자다 당간 라칸 바타마 우뚝 또 있네 우뚝 멘카 바이 투 주안 안다 아달라 메네바 메네타카 안냐 댕간 젤라 패션 사야 사야가 마이네 마이 나의 열정은 패션 아달라 멤버투 오랑레인 단 멤프로 다카 포짓 디 두디아 이니 오랑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게 나의 열정이다. 스트라지 데베이크 우뚝 베들라자 벨라자 하는 전략은 아달라 세카라타 데라투아 미니나 카타카 안다 갈라 발링 무다 우뚝 메니 까나 볼라 마칸 안다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신체를 유지하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달라이다 댕간, 마칸, 레빈, 반약, 무아, 단, 사유란. 댕간, 먹는 것, 아마도, 마칸, 많이, 레니, 반약, 무아, 단, 무아가 엔든가? 레니, 반약, 과일과, 단, 사유란. 채소를 많이 먹는 것, 단, 사유란. 단이 엔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핵심은 인도네시아는 아달라 A 아달라 B 뭐 단어만 많이 알면 패턴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접속사, 대투절, 의문사절.